아! 눈 온다고 이사님 보러 오신 거예요? 아 장난이고 아 이사님이 저 옷 주신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너만 오지. 근데 형 그 며칠 전에 발렌타인데이였는데 뭐 없었어요? 그건 이따 이제 내가 준이 오면 한번 물어보려고. 아니 이사님 말고도 뭐 없었어요? 뭐 없더라고. 인기 많이 떨어졌네요? 그 인정. 아 뭐야 넌 뭐 좀 있었어? 발렌타인데이인지도 몰랐어요. 그 주전에 유자차 사면 되는 거지? 네. 아니 저도 예전에 그 카페에서 한 2, 3년 일했다고 했었잖아요. 어. 제가 일한 카페도 이런 회사 회사에 있는 거였지? 네, 사내 카페. 아. 사내 커플이나 됐었어야 되는데. 아 사내 커플은 그 제가 안 하죠. 아 그래? 네, 제가 눈이 높기 때문에. 어. 네. 맞아? 네. 어 그럼 제가 그 일했던 사내 카페 썰 좀 풀까요? 근데 솔직히 안 궁금해? 별로. 좀 돌려서 좀 좋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크게 돌릴 게 없네. 아니 근데 진짜 대한민국에 있는 이제 뭐 명동에 있는 카페, 강남역에 있는 카페, 아니면 이제 뭐 신촌에 있는 카페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가 사람이 바글바글하잖아요. 듣고 있어? 그러니까 거기보다 더 바빴다는 거잖아. 아니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결단을 지으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너 나한테 여러 번 얘기했잖아. 카메라 없어 꺼져 있을 때. 그. 사실 대기업 1층에 있는 사내 카페한텐 그런 데가 이제 귀여워요. 귀여워. 이게 왜 귀엽냐면. 아니 그걸 왜까지 나와? 네. 에이, 미안한데 그. 이 카페 썰까지만 얘기하고 한 편이 끝나나? 아니야. 아 그래? 어, 아니야. 아니, 그냥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 없나? 소수겠지만 있을 수 있어. 아 왜냐면 술 좋아하는 사람이 많듯이 커피 좋아하는 분들도 많아요. 아 많지. 네. 근데 이 정도 얘기할 거면 미안한데 내가 카메라를 잡고 내가 카메라. 아 여권이에요. 아 맞아. 맞아. 여권이 났다. 뭐 아니 뭐 이렇게 얘기할까요? 잘 안다. 네. 요즘 잘해. 예전에도 잘했는데 네. 부쩍 더 잘해지는 것 같아요. 아, 확실히 카메라를 1년 넘게 잡으니까 부끄러움이 없어요. 아 근데 진짜 제가 일하던 데는 이거 하나는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아침 딱 9시가 되잖아요. 그 회사 앞에 그 버스가 한 3대 4대가 동시에 딱 와요. 출근 버스가. 아, 진짜? 한두 대도 아니고? 네. SK 직원들이 이제 내리면 전부 다 카페로 오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저런 관심 없구나. 저런 전쟁터 같았겠네. 이거 궁금하신 분들 많잖아요. 제가 그 다음에 이걸 한 편 썰로 풀 거예요. 아, 지금 방금 얘기한 게 20%도 안 돼. 진짜 컨텐츠 제조기. 여기까지. 안녕하세요. 헬로. 아 사냥꾼 자주 와. 오늘 리조트인가? 자주 와. 어? 아 자주 와. 여기 집 가깝다고 자주 오네. 자주 오라는 거지? 아 지난 줄 알아 섭섭해가지고. 아 그래? 자주 와. 이거 선물 우리 또 창셀럽한테 빈티지 봄신상품 좀 선물 드리고 싶어서. 봄신상 하나만 까서 볼까? 그래. 그래. 아니 봄신상 나오셨다. 아니 그러면 아니 준이가 까줄래? 좀 까줄래? 좀 까주세요. 성격을 나쁘게 우리가 버리는 걸 수도 있어. 아 왜요? 약간 어떤 이런 네. 아직도 안 뜯었니? 아 나 진짜 좋은데? 이거 아니 근데 이거 지금 우리 꿈 신상품 중에서 거의 뭐 매출 상위권에 있어가지고 잘생긴 사람이 입으면 더 돋보이는 옷 중에 아 그래서 저한테 주셨구나. 아니 찬영이한테 19만 8천원짜리 이런 거 줘도 돼? 128만원짜리를 줘도 아깝지 않지. 우리 찬셀러 아 이거 내 인스타그램에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 위아준 씨랑 사진 같이 찍었을 때 입었던 아 오늘 이쁘신데요? 아 언제나 이뻤잖아. 얘기지 늘 이뻤고 그거 한 번 더 이건 또 사왔다. 아니 어떻게 이미지가 이렇게 빗나가지 않아 누룽지. 아니 준이가 아니 준이가 빗나가지 않아. 야근을 누룽지. 많이 하더라고. 열심히 일하더라고. 아 맞아. 워커홀릭이야. 그 회사에서 일하거나 이럴 때 그냥 입심심하면 먹으라고. 아 근데 진짜 왜 야근 자주 하세요? 아니 이게 패션 쪽이 그 제일 바쁠 때가 1년에 2번이 있는데. 아 진짜요? 겨울에서 봄 넘어갈 때.
그리고 여름에서 가을 넘어갈 때, 그래서 2월, 8월. 최근에 이제 카톡을 좀 했는데 되게 다른 이미지. 어제 처음 연락 한번 오더라고. 아, 다른 이미지야. 난 솔직히 좀, 간간히 보면 좀 놀래, 내가. 카톡하고 실제로 봤을 때 캐릭터가 되게 달라. 됐어, 뭐 이거 개인 신상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나? 아니 되게 근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되게 건손해, 되게 착해, 여리여리해, 소녀처럼 보내. 네. 근데 만나면 그냥 야, 까라고. 야, 까. 이거 왜 안 까냐고. 아, 방송을 아시는 거. 아, 맞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면 적응이 잘 안 돼. 아. 어느 모습이 진짜인가? 두 가지 다 갖고 있는 카멜레온 같은 여자? 난 그냥 한 색깔이 좋긴 해. 아니 그래서 어제 어제가 발렌타인데이인데 초콜릿 많이 받으셨어요? 아니. 요즘은 좀 서운해하던데. 아, 혹시 오늘 뭐 초콜릿 받으러 왔나? 초콜릿 팔 것 같기도 한데 좀. 아니야, 아니야. 나는 솔직히 오늘 뭐 좀 들고. 아니 뭐, 왜 뭐 카카오톡 선물하기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모습과 카톡 했을 때 그 모습이 너무 달라. 아니 어제 카톡 마지막에 고양이 5월 강아지에서 취했어. 취해서 잤어 내가. 그다음 최근 들어서 내가 고양이가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고양이 영상 같은 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근데 나는 답장 강아지라고 썼는데. 아니 강아지 원래 좋아하고. 아, 집에 원래 강아지도 좋아. 키우고. 그래서 강아지처럼 생겼나? 아, 나는 약간 고양이 상인데. 나 약간 불독. 내가 이제 영업부랑 한번 대화를 나눠봤는데 진짜로 거짓말 아니고 저번에 한번 나갔을 때 두 번 정말로 왜 그 빈트리 문이 많고 너무 유입량도 많아가지고 혹시 되면은 하루 아니면 3일? 그 역세평에서만 위한 뭐 몇 퍼센트 좀 파격적인 할인? 이벤트를 하나 구독자분들한테 선물 같은 거 해주면 너무 좋지. 그러니까 선물 같은 옆집편 구독자가 아니면은 모르는 일인 거지 이거는. 오, 좋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기 온 게 찬영이 선물 받고 구독자분들 다 드리는데 넌 없어? 아니. 그렇게 해서 기간이랑 할인율이랑 제가 다시 알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옆집형 구독자님들까지 생각하시는 이상님. 옆집형만 챙기면 제가 또 안 되잖아요. 뭘 챙겼다고 챙겼어. 말해놓고 좀 갑장도 늦게 보내는 애가 뭘 챙겨. 빈트릴이라고 하지 말고 그 읍트릴이라고 해. 읍트릴. 한 글자 가려서? 표기도 그 엑스 트릴로 이렇게 하고. 그래서 봄, 이제 여름 상품 반팔 4X 라지로. 유치병은 그 옷보다 사실 초콜릿도 기다린 것 같아요. 아, 초콜릿? 나 사실 그 단 거 안 좋아해. 아니, 내 이름이 사실은 알아서 안 주는 거야. AKA 박초코. 어떻게 안 되나? 아니 내가 볼 때는 좀 못 받아쳐. 안 되겠네. 트레이닝 좀 받으셔야겠어요 나한테? 안 되겠네. 딱 20kg만 빼면 누가 주 1회 만나드릴게. 뭐라고? 아 근데 이사님이 제 겨울옷이랑 이제 봄옷까지 챙겨주셔가지고. 와, 찬영쿤 찬슬러. 왜요? 가끔은 생각해. 내 채널이라는 가끔 생각을 해줘요. 아니 그러니까는 내가 20kg만 빼면은 안 맞는다고? 20kg 빼도 여기 엑스라지는 브랜드가 자사 브랜드까지 한 8개인데 지금 브랜드 별로 하나씩 선물 드릴 수가 있는데. 아니 이게 진짜로 내가 되게 팔 같은 데가 되게 길어. 팔다리가 손 좀 뻗쳐봐요. 아니 길다니까. 쭉 뻗쳐봐. 이쪽으로 뻗쳐봐. 이쪽으로? 이렇게?